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를 성령의 진리로 바른 진로를 인도하사 거짓된 것,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조성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니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려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네. 그것이 이제는 눈앞에 확실히 펼쳐진다. 뭐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제가 답을 던지고 나서 다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쉽게 말해서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본부가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 거죠. 천국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집도 있잖아요. 다 천국 가면 다 온다는 거잖아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땅의 왕들이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성의 문은 닫지 아니하고 이 성에 성전이 없으면 천국에는 성전의 모형이 있겠지만 여기 이 땅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오게 되면 이 땅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이 빛이 등불이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해와 달과 별들 흔들어버리고 별들 떨어뜨려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 온 우주의 지구와 지구만 있겠죠. 지구. 달도 없어져버리고 다.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지구만 있는 건데 이 지구에 완전한 새로운 직접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또 이 어마어마한 변화된 이 새로운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질 거고 천사들이 와서 일할 거고 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그 새로운 성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우선 2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그라는 것은 그 성입니다. 폴리스,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 여성,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의 빛, 그 성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 항상 뭐요? 23절,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밤이 없다 이제. 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본부가 이 땅으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부가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 보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자, 다시 21장 5절 넘어옵니다. 보좌 위에 원문입니다.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이가 말씀하신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굴까요?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본부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천국에 보좌가 있을까요? 천국에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으로 오는 거니까 보좌도 당연히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강도 다 이게 생긴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그대로 옮기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성은 그 도시 이 예루살렘 성은 21장 16절에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언, 영적인 숫자죠. 12는 하늘의 완전수. 그 성인데 이 성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수예요. 생명수죠. 생명수. 생명의 물인데 이 물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가지고 24km를 흘러가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동쪽 문을 통과해서 그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유리바다가 있다. 네, 유리바다가 있다. 그 앞에는 이제 보좌로부터 24km를 물이 흘러가는 걸 쉽게 말해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 보좌에서는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의 환상에는 그리고 4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서 강물을 만들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는
그 나무가 있어서 실과가 맺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 보았던 것은 약간 정확,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었고 그 어떤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완전한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어디에 있느냐? 이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고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생명 그 정금길이잖아요. 정금길 한가운 그 성의 정금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달마다 1년에 한 번만 맺는 게 아니고 매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이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 천국에 치료하는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네. 예, 여기에 천국이 이제 여기에 생성되게 되는데 뭐 다쳐서가 아니라 그 아픈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잖아요. 예, 그것은 결국에 이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새로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아픈 것 뭐 다칠 거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 말이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로 가운데에 있을 거다. 그 성 가운데 그 성 안에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성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보좌가 그 세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한가운데 세루살렘 성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어린 양이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뒤로부터 하신 말씀은 오늘 저녁에도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럼 보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20장 11절로 넘어갑니다. 20장 11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라는,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크고 힘, 어쩌면은 권세가 강력하고 오래된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앉으신 이는 당연히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물론 거기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 14장은 여호와가 재림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그 재림을 하는 거니까 그 위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으로부터 달아났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땅과 하늘이 뭡니까? 21장 1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오셔서 만드는데 재림하시면서 그때 부활자로 다 성도들은 한꺼번에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했죠. 죽은 자가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대살면서 4장. 그때 부활이 일어나면서 그 옛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피하여 사라져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거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짐승을 따르며 바벨론 성에 속해서 바벨론의 단맛에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돈에 취해 있던 자들이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는 심판. 그래서 12절부터 15절 보면 이것도 이제 한 시간 이상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여럿이다. 두 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예요. 그리고 이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 그 전에는 어떤 보좌였습니까? 통치의 보좌였었죠. 통치의 보좌, 왕노릇하는. 그러다 여기는 심판의 보좌, 심판의 보좌로 바뀌는 거죠. 예, 물론 똑같은 보좌입니다. 예,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바다나 사망과 음부는 다 예, 죽은 자들을 받았던 그 환영법이죠. 예, 왕관을 쓰면 왕이다 하듯이 예, 이런 환영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그냥 심판을 행한다.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때 전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가,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하나님 계신 하늘 거기에 있는 보좌에서 심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여기는 해와 달과 별들도 없는 지구만 있는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 한가운데 보좌가 있으니까 이 본부가 옮겨진 이 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육체가 입으실 때에 말씀하셨던 거 보면 영악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 네, 그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기의 보좌가 어디냐? 영광의 자기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본부가 옮겨온 새로 살 성령이 성이 내려온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위에 있는 새로 살 성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 그래서 24 보좌가 생기잖아요. 24 보좌 지금 천국에 이미 있는데 그대로 와서 이 땅에서도 열두 보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열두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함께 심판하는 천사를 심판하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죠.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몰랐던 것 뿐이지,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올 줄을,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나온 주석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네. 근데 성경대로 보면 정확히 맞는 거죠. 자,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심판,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하는가?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기에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온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분의 심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세상에 성경이 다 그래. 한 분 하나님 있으신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다 맞는 것인데 우리는 예, 우리는 죽으면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첫째 부활 개인적인 죽어서 지금 첫째 부활 입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활 바로 입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바로 가니까 천국의 보좌에서 심판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보좌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요? 너희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천국에도 땅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물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 동안 거기서 왕노릇 하겠죠. 그러나 예수 재림한 후에는 이 땅에서
왕들 한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이 땅의 왕들이 결국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펼쳐지는 에스겔서 예언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피부에 와닿는 건 뭐냐면 천국 간다니까 막 얼마나 있는 것처럼 항상 느껴지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재림하면은 야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 물론 뭐 우리가 죽으면은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뭐 몇 초도 안 갈려서 천국까지 쑥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공중에서 영접 와서 이 땅에서 한다니까 좀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이 그들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 장차 미래입니다. 동사지수법 미래 능동태 장차 땅 위에서 여기서 땅에 왕노릇한다는 것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땅 위에서 왕노릇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 재림할 때에 여기에서 펼쳐질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천국에 땅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천국에서 땅이 있는데 재림한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천국을 멀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사실은 자 요한계시 22장 넘어가 봐요. 4절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계시 22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때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이겠죠. 얼굴을 보게 되는 근데 그 얼굴이요 어디요?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의 얼굴. 지금은 보좌에 앉아계신 얼굴을 못 봅니다. 천국에 가봐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세상이 될 때는 그분의 얼굴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얼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5절 그 밑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오는 주 하나님이 이게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한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신다는 걸 통하여 아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계시구나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천국에 들어갔었던 이미 천년왕국 동안 왕노했던 성도들이 와서 이 땅에 또 집을 여 땅에 왕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거기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만드시겠죠. 만물을 다시 질적으로 새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이루어진 채 있느니라.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산출되었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 이미 불못에 들어갔죠. 사망 군부도 다 불못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누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므로 하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직들과 그 기업들이 다 준비가 됐겠죠. 다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그 보좌로 흘러가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들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많은 복들이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상속으로 주어지게 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나 지는 자들은 8절 어떻게 돼요? 지는 자들 패배하는 자들은 뭐에 패배하는 것입니까? 신앙에 실패하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따지라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티렉노스 이런 자신의 그 우상, 자신의 수호신 있잖아요. 자신 도시에 수호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도미션 황제 흉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때요? 길드 상업, 조직권 안 주니까. 밥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하는 거죠. 황제에게 숭배.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을까? 나를 못 빼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비겁한 자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비겁한 자들. 믿지 않냐는 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냐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못 믿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못 믿는 거죠. 신실하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짓말하겠죠. 나 예수님 몰라요. 왜? 그 순간만 피해가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가 내 한 말대로 내가 너에게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이 한마디로 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나 감옥에 있는데 살려주지 않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 불평, 실족하게 되면 모든 쌓았던 그런 상급들이 다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반드시 갚아준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하는 만큼 갚아준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듣고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일에 우리 회개 천국 복음 이 사역을 위해서 의회도 니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들 충성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이미 성경은 쓰이는 적 있었고 2000년 동안 있었지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보니 원문으로 보니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둘째 부활을 입을 때는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한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 잘못 해석함으로 직접으로 다른 세상을 오해하여서 이 땅에도 똑같은 세상이 있다. 이런 거짓말로 속이는 온갖 이단들이 우수수처럼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왕노릇 그곳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충성되이 신실하게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